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10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두 번째 AMD 이벤트 소식, 세 번째 새로 등록된 그래픽카드 신제품 소식, 네 번째 레퍼런스 그래픽카드 왜 사지 말라고 하나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보시기 전에 앞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죠. 우선 첫 번째부터 보여드리기보다 네 번째 거부터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레퍼런스 그래픽카드 신성전은 왜 사지 말라고 하나요? 특히 5700과 5700XT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블러워 펜이라고 해요. 이거 블러워 어떤 방식이냐면은 레퍼런스는 이런 식으로 싱글 펜이 하나 달려있고요. 이 싱글 펜에 그냥 바람을 빨아당기기 위한 꼭 물레방아 모양의 펜이 하나 달려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굴곡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기를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있는 블레이드가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걸 축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공기가 뒤로 밀려나가겠죠.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물레방아처럼. 그럼 여기 또 공기를 담고 있던 게 이 공기가 이게 이쪽으로 쓱 움직이면은 여기서 오면서 바람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죠. 바람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뒤로 밀어내주니까 바람을. 요 상자, 그래픽카드 쿨러라는 상자 박스 안을 바람이 빠르게 밀려나가면서 요 뜨거워진 부분을 식힌 뜨거운 바람이 후면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내부가 뜨거워지지 않고 아주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라고 좀 똑똑하신 분들 생각을 할까요? 봐요. 외부의 차가운 바람을, 그러니까 케이스 내부의 차가운 바람을 빨아당겨서 외부로 뿜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 다른 부품에 데미지가 가지 않는. 문제는 이거 바람을 여기서 담아봤자 얼마 담겠어요? 요 촘촘히 블레이드가 있는데 이거 담아봤자 얼마 담겠습니까? 얼마 못 담게 되잖아요. 바람의 양이. 그래서 이 바람의 양을 늘리려면은 고속으로 펜이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 펜 속이 막 천에서 뭐 많이 올라가면 4000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엄청 시끄러워지는 거죠. 물론 뭐 블러 펜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고속으로 돌잖아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펜 1500만 넘어도 시끄럽다고 하신 분도 많고 2000 넘었을 땐 대부분 다 시끄럽다고 얘기를 해요. 3000, 4000 올라간다. 매우 시끄러운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데시벨로 따지면은 7데시벨, 10데시벨 이 정도 올라갑니다. 레퍼런스, 비레퍼런스 차이는요. 조용한 제품과 시끄러운 제품끼리 비교하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람의 양을 많이 못 모아서 그래픽카드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온도가 상승해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비레퍼런스 평균 온도에 비해서 거기에다가 소음도 올라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가격을 싸도요. 진짜 정말 여기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해도 나쁘진 않긴 하지만 여튼 대부분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그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빨아당겨서 뿜어내주는 게 잘 봐요. 얘가 바람을 블레이드를 비스듬하게 두잖아요. 핵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펜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스듬하니까 바람이 자동으로 압력이 생기면서 밑으로 다운포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확산대가 퍼지는 방식이에요. 빨아당기는 거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뒤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앞면으로 빨아당겨서 밑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블레이드가 자 이런 방식으로 블레이드가 있다고 쳐요. 이 곡면의 블레이드. 그러면 위에서 직접적으로 바람을 빨아당겨서 밑으로 뿜어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래픽카드 측면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가 훨씬 능률적인 쿨링 방식이 되겠죠. 능률이 높은. 대부분 비레플 선호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케이스 내부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가장 온도에 민감한 그래픽카드가 소음도 낮고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가볍게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새로 등록된 그래픽카드 신제품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중에 주의해야 될 제품이 있어요. 이거 내가 생방에서도 얘기해드렸는데 이 터프 제품이 있거든요.
1660 체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2060이라든지 아니면은 1660이라든지 찾아보면 요 터프 제품인데, 이 터프 제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지금 분명히 이 펜이죠. 근데 중앙에 뭐 구리색으로 반짝이는 게 있어요. 이쪽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 톱니 모양이 보이죠? 톱니 모양을 자세히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쿨러가 이렇게 두개 있고, 이게 방열판이면은 방열판 면적이 쿨러가 두 개인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저거 뜯어내면 이렇게 생겼어요. 펜은 이렇게 고단하게 두개 박아놓고, 하단에 방열판은 이게 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전체를 덮기 위한 이런 두꺼운 히트싱크가 있습니다. 이런 히트싱크 방열판이 촘촘하게 이렇게 갈라졌는 커다란 게 통째로 덮여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여러분 초코파이 쿨러라고 하는 그 인텔 CPU 쿨러 있죠? 거기 쓰는 방열판하고 거의 똑같은 거, 여기만 구리 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거, 그걸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제품의 투펜에 비해서는 10도가량 높게 나옵니다. 그것만 손해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 방열판은 뭐램 부분, 이게 비디오 램이라 쳐요. 이램 부분이나 전원 부분을 덮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다른 부분도 다 높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식혀주면 더 빠르게 펜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커질 것이고, 제품 단가 절감한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주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아수스 터프 제품 혹은 아수스 쌍펜 제품 중에 저렴한 것들을 제가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사지 마세요. 그거 말고 어떤 신제품이 등록됐냐면, 5700 노멀과 5700 XT의 비래퍼 제품들이 많이 등록이 되었어요. 이쁘죠? 타이치. 이거 말고 또뭐2080 슈퍼들, 그리고 몇몇 저가형 제품들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됐는데, 특별한 제품 없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제품들만 추가 등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650 Ti, 뭐, 1660 슈퍼 얘기가 많은데, 아직 그런 거는 출시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조만간 나올 수도 있는데, 여튼, 당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달에는. 자. 그리고 AMD에서 신제품 내놓으면서, 요번에, 비래퍼 5700, 5700XT 이런 것도 잔뜩 내놓으면서 판매가 지지부진하니까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AMD도 그 사실 뭐 그래픽카드 판매량이 지지부진해서 했다고 좀또 애매한 게, CPU는 잘 팔린데 불구하고 CPU까지 같이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10월 1일 이후 구매자에 한해서요. 어떤 이벤트 시작했냐면은, 지금 이거 MSI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건데, 프로모션 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5700ST, 5700, 580, 570까지 나온 지 오래된 구형 제품까지 전부 다 게임을 증정해줘요. 5700이나 5700ST는 3개 게임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RX 580, 590은 1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은 어떤 거냐? 보더랜드 3, 탐 클랜시의 고스트리콘, 그리고 기어스 5까지. 이거 지금 두 개에 한 5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중고나라 들어가 보니까. 사실 이거 파는 것 자체가 합법은 아닙니다. 이게 정품이라기보다 사은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은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을 노려서 좀더 저렴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게임을 급하게 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유의지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살 때나 팔 때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튼 어찌됐든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맞아서, 이 게임 이벤트 저는 좀 반기는 편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래픽 카드 사고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보러 갈까요? 근데 보여주기 앞서 또뭐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우선 8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 봤을 때랑 빈견점 몇 가지를 퍼뜨리고 가겠습니다. 5700, 5700XT에 비래퍼 다수 등장했다. 요건 방금 전에 보기도 했죠. 가격은 래퍼 대비 약간 고가입니다. 1060 3기가에 완전한 단종이 시작됐다. 사실 1000 시리즈가 아직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생산은 중단을 했지만, 각 소매상이나 도매상에 남아있는 제품이 있다든지, 아니면 몇몇 벤더사가 남은 칩셋으로 아직 생산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남아있는 제품들이 있었으나, 1060 3기가는 사실상 없어진 것 같아요. 판매물이 모든 제품을 다 봐도 20몰 넘는 게 한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몇 몰밖에 없는 거 보니 재고도 다 떨어낸 것 같습니다. 이 1060 3기가 사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어쨌든 샀으니까 없어졌겠죠? 자, 9월 대비 그래픽카드 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8월 대비 비슷한 가격이다.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냐? 그래픽카드 가격 계속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실까봐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2060이나 1060 같은 거 잘 팔리는 일부 제품들은 달러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명목으로 지도가가 살짝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몇몇 그 판매사, 몇몇 수입사가 올렸어요. 그래서 한때 잠시 올랐습니다. 8월달쯤에. 8월달쯤에 오르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좀 많이 그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몇백은 떨어졌는데 뭐 많이 떨어졌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떨어진 거 뭐 일주일 떨어진 거 보면은 꾸준히 계속 어쨌든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69만 그런 거 아니냐? 다른 제품들 다 보여드릴게요. 뭐 5700XT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좀 고가였다가 가격 안정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슈퍼 JS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7월달에 출시가 됐을까요?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일부 제품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품이 제일 싼 것들이 품절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도가 변경으로 살짝 오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는 쭉쭉 계속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편차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 체감을 못할 뿐이죠. 5700XT의 가격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아까 매크 펴보시면 아시잖아요. 5700, 5700XT 둘 다 나오고 난 뒤 꾸준히 가격이 내려서 얘네들은 좀 큰 폭으로 내렸어요. 처음에 뭐 57만원에 팔던 것들도 지금 54만원에 팔고 매크는 원래 처음부터 쌌으니까 별로 안 내리긴 했는데 여튼 제품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러거 대비 아직도 여전히 비싸거든요. 앞으로 평균적으로 3만원 정도 더 내리면 그때는 이제 뭐 자신있게 뭐 추천해도 크게 상관없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드라이브 안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8월 대비 10월은 어떻게 바뀌었나 살짝 알려드리고 이제 진짜 표를 보도록 합시다. 표 내용 밑에 건 아시죠? 게임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온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각 그래픽 카드가. 이거는 참조만 하시고요. 위에 거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에 항목은 뻔해요. 다 알잖아요. 그냥 읽어도 알잖아요. 20점 게임 평균 FHD, QHD에서 어떻게 다느냐, CD마크 파스 기준 얼마냐, 그리고 뭐 타 그 벤치 봤을 때 나랑 일치하는가, 뭐 그런 거 쭉 적어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각 그래픽 카드가 FHD 12종 게임에서 프로빌 때 몇 프레임이 나오고, 뭐 QHD 기준으로 몇 프레임이 나오고, 4K 기준으로 중업으로 돌렸을 때 몇 프레임이 나온다 적어둔 거예요. 프레임입니다. 직접적으로 평균 프레임. 여러분이 이 그래픽카드 샀을 때 옵션을 중업을 두면 4K는 뭐 2080Ti는 72프레임 나오고 2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대략 55프레임, 56프레임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꽤나 괜찮죠? 성능 순위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절대치예요. 교차 검증까지 해서 라디언 7 빼고는 다 일치하는 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월 8월 기준 가격표 한번 보여드렸고요. 거기에 비해서 10월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기에도 편하겠죠. 8월 기준, 10월 기준. 10월 기준 5종 평균은 비레퍼런스만 골라서 보여드렸고요. 물론 라디언 7은 제외입니다. 쟤는 비레퍼런스 없거든요.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비레퍼 기준으로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싼 제품부터 1, 2, 3, 4, 5등을 뽑고요. 요걸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 라인의 현금가 최저 가격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1%의 성능을 내기 위한 가성비 비교를 해놨고요. 1% 성능 낼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역시나 위로 가면 갈수록, 고가형으로 가면 갈수록 가성비는 떨어지는 거겠죠. 가성비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각
항목을 이렇게 끊어놨어요. 어떻게 잘라놨냐. 60프레임 상업 이상, 그리고 144 상업 이하. 무슨 얘기냐. 게임을 평균적으로 즐길 때 60프레임을 뿜어줄 수 있는 그래픽카드 최소는 1060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안에 들어간 애들은 상업 기준으로 평균 뭐 12종, 10종 게임 했을 때 144를 못 찍어낸다는 거죠. 걔네들끼리 못 찍어내는 제품끼리 등수를 매긴 거고요. 얘네는 아예 게이밍으로 솔직히 좀 부적합한 애들, 그런 애들끼리 또 등수를 매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QHD 기준으로도 60프레임은 찍어내주는 애들 등수를 매겨준 거예요. 가성비 등수. 매니에는 이제 4K를 쓰기 위한 최소 제품부터 가성비 순위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나의 모니터에 맞는 항목을 골라서 고르실 수가 있겠죠. 저는 배그 244 FHD로 즐기고 싶어요. 그럼 최소 기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 2060이나 뭐 1660 Ti 사이가 되겠죠.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 놈은 누군가요? 보시면은 3200원, 3000원, 4000원. 그러면 1660 Ti를 사야 되겠죠. 가성비 제일 좋은 놈으로 살려면. 아니면 그 조건 중에서 가성비 성능은 좀 좋고 가성비도 잡는 놈. 그러면 2060 사면 될 거고요. 혹은 제가 4K를 즐길 텐데 하우브로 게임을 즐기고 싶어요. 그 중에 가성비 제일 좋은 놈. 그러면 2070. 얘가 1등이니까 2070 슈퍼를 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표를 그런 식으로 쭉 봤을 때 전체 중에 가장 가성비 좋았던 거부터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X570이 여전히 전체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제외하고 생각해도요. 그 쿠폰 게임 한 개 정도는 뭐 2만원 정도에 팔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빼고 생각하더라도 15만원으로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거 빨간색 칠해놓은 이유가 제일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고 녹색에 칠해둔 것들은 추천 제품에서 녹색으로 칠해둔 겁니다. 근데 그러면 580, 590도 가성비가 좋은데 얘네들은 왜 뺐어요? 라고 하실까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060이나 뭐 1650 자체는 1650은 녹색을 칠해뒀지만 사실 게임 용도로는 사지 마시고요. 얘는 작업을 하실 때 작업을 뭐 렌더링이 그래픽카드가 많이 타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여러분이 뭐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1050Ti가 조금 더 싸긴 하지만 얘네는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 했을 때 사실 1050Ti만 넘어가면은 타이탄을 쓰더라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특수한 용도로 사용할 때나 1650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그 원컴 게임 방송을 할 때 인코딩용으로 쓰는 그래픽카드 한 두 개 플랫폼 정도는 요걸로 되거든요. 추가 두 번째 GPU 달 때 요거 쓰면 괜찮습니다. 그거 빼고는 여기 밑에 것들은 사지 마세요. 넘어가고 여러분이 FHD 이상을 쓴다 쳤을 때 가장 가성비 좋은 거 FHD에 60프레임 게임 즐길 수 있는 거 RX570 580, 590 같은 경우에는 얘네에 비교해서 10% 성능 좋거나 20% 성능이 좋은데 가격은 5만원씩 뛰어요. 15만원짜리가 20만원에 되고 20만원짜리가 25만원에 되는 거죠. 돈이 5만원, 10만원 뛰었을 때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제품이고 얘네들은 별다른 아키텍처 변경 없이, 그러니까 GPU 설계에 큰 변경 없이 성능을 쥐어 짜내다 보니까 좀 전압이 높게 나오고 전력 소모도 큰 편입니다. 뜨겁고 시끄럽다는 얘기죠. 성능도 별로 안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예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차라리 얘네들 보고 있다면 580, 590 가격 차이 얼마 나지 않는 혹은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1660 쓰세요. 전기도 훨씬 적게 먹고 조용할 뿐더러 고장도 덜 날 겁니다. 발열이 낮기 때문에. 성능도 미묘하게나마 조금 더 좋습니다. 밑에 두 제품에 비해서. 아시겠죠? 최근에 590 주문하려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뜯어 말린 이유가 이겁니다. 1000 시리즈 중에 뭐 1070이나 1070 Ti 이런 것들은 다 제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는 판매를 거의 안 한다 보시면 돼요. 베가도 단종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한다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신 분도 1660 Ti를 써야 되겠죠. 1660Ti도 1660 대비 12%밖에 성능이 좋지 않은 애매한 제품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FHD 100프레임이나 144프레임 옵션 타입에서 즐기기 위한 가장 가성비 좋은 그래픽 카드라고 하면 1660Ti가 될까요? 1660은 그래도 12%, 15% 가까이 1660Ti에 비해서 약간 성능이 낮기 때문에 사실 100프레임 이상 뿜어주는 게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FHD에서 좀 원활한 게임을 즐기시겠다면 요 기준점을 잡은 1660Ti를 사시거나 혹은 2060 정도 사시는 게 가장 베스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QHD 모니터를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최소 2060으로 가야 됩니다. 이 2060이 QHD를 쓰기 위한 최소 조건이고 상업으로 하지 못하는 게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중업, 상업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60프레임 정도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QHD 144를 샀다 그러면은 와 여기 안으로 해결 거의 안됩니다. 뭐 QHD 144 사서 뭐 2060 슈퍼로 되나요? 5700 ST로 되나요? 이러는데 롤이나 오버워치 이런건 될지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스팀 게임류 중에 AAA급 뭐 디비전2라든지 뭐 3탈워라든지 3탈워 호우맨 혹은 여러분 많이 즐기는 저 배틀그라운드 이런거 즐기기에는 얘네들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QHD 144는 이해하셨죠? 144 말고 그냥 60은 이제 2060 그거보다 좀 더 높게 70, 80 이런 식으로 쓸 거면은 뭐 5700 XT 아니면 5700 이런 거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진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5700이 이벤트까지 하고 그리고 특가도 많이 해요. 잘 안 팔리니까 5700 XT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사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제가 겪어본 거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혹은 사가신 소비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일단 블랙 스크린 현상이 있어요. 일부 게임에서 화면이 팍 나갑니다. 뭐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고 다시 안 돌아서 다시 껐다 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게임에서 화면 깨짐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19.92 버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는 게임들도 스터터링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잦은 끊김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꽤나 많고 그거 외에도 일부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가 제대로 재생이 안 되거나 플레이어 실행만 하면 화면이 멈춘다거나 혹은 일부 드라이버 버전에서 펜이 아예 안 돈다거나 아니면 펜 속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런 불편한 증상이 아직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수십 개가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신 드라이버는 19.9.3 버전이 최신 드라이버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이상 증상이 남아있으니까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실 각오가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이거 가성비가 구리다고 아예 막 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불편함이 너무 많이 보고되고 저는 판매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편안하게 쓰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5700과 5700XT는 비록 녹색으로 칠해뒀지만 그리고 가성비도 꽤나 뛰어나지만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60 혹은 2060 슈퍼 정도로 바로 넘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2060 슈퍼가 가성비가 쿠폰까지 생각하면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긴 합니다. 뭐 으증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으증은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불량 증상은 몇 번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AMD와 똑같으니까요. 자, QHD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러분이 4K UHD 모니터 사실 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당연히 가성비 제일 좋은 건 2070 슈퍼입니다. UHD 진짜 하옵이라도 즐기려면 최소가 저거예요. 사실 지금 4K는 게임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당장 프레임만 봐도 알 수 있을까요? 4K 12종 게임 중업으로 돌렸는데 프레임 얼마나 나와요? 2070 슈퍼가 대략 56프레임, 55프레임 사이 정도 나옵니다. 뭐 2080 일반 제품이나 아니면 2080 슈퍼도 끼껏 해봤자 50프레임, 뭐 60프레임 사이가 나오는 거죠. 그나마 2080Ti쯤 돼야 중업으로 옵션 타협해서 70프레임 정도 평균을 뿜어낼 정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60프레임이 넘어야
여러분이 편안하게 게임을 하실 테니까 2080 Ti 빼고는 다 부족하다는 얘기랑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제품들도 사실 QHD 좀 상업으로 원활하게 즐기기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RX 570을 봐라. 게임용도 제일 싼 거. 그 위에 급 살려면 그냥 1660 가라. 그 다음은 1660 Ti를 가고 그보다 좀 더 좋은 거 쓰겠다. 2060 가라. 그보다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2060 슈퍼를 가고 2060 슈퍼는 그냥 제끼고 바로 2070 슈퍼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이다. 2070 슈퍼 말고 2080이나 2080 슈퍼는 어떤가요? 나 같으면 그냥 2080 Ti를 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성비 비교 파워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꼭 가성비를 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 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든 걸 다 포함시킨 거예요. 가성비, 그리고 확실하게 성능이 올라가는 나의 체감, 그리고 각 모니터별 기준,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는지 여기까지 전부 다 감안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19년 10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만약에 의문사항이 있다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댓글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다 답변드리니까 의문사항 말고 내가 틀렸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의견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답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의는 조금 차려주시고요. 다음에는 CPU 가성비 비교표 조만간 새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 새 제품 나올 때 타이밍에 맞춰서 더 좋은 자료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뵙시다. 여러분, 바이바이!